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날 살아가시기를 참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특히 10장에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우리로 말하면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됐을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답이라면 답일 수 있는데 결국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또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예수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막 열렬히 환영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감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는 적대 세력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니까 몰래 들어가자, 숨어서 들어가자. 그렇게 감추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와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8절, 9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네들의 겉옷을 막 흔들면서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막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가니까 감출 수가 없죠. 아주 공개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몰래 들어가셔서 이적을 베풀고 민심을 얻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가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자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공개적으로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그것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그걸 타고서 입성하시지요. 예수님이 죄악을 누르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시려면 승리의 상징인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타고 어떻게 행진하실지를 구약성경 스가랴가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 다윗같이 전쟁 사령관 같은 메시아,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거두는 초강력한 그런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마찬가지로 겸손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에 있는 것이다, 높아지는 것이다,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 가시죠. 섬기는 자리로 가시죠.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시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낮은 데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에 관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내려가는 대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마 타고 화려한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겸손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심령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백마 타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마 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귀를 타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메시아지만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는 백마 타시는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내려가는 곳에, 희생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시는 그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백마 탈까요? 충신, 진실한 사람,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서 이겨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백마탈라를 위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참 특이한 것은 나귀 새끼예요. 이 나귀 새끼도 주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놓아서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내준 사람이 있어요. 나귀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시는 도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든지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를 내놓고 내가 소유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나귀 새끼로 끝났을 일인 그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타시는 바람에 하나님께 직접 쓰인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귀가 됐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혹여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쓰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쓰일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쓰일까봐 걱정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쓰이면 내어놓아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쓰이는 게 영광입니다. 주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주님이 타시는 참 은혜로운 나귀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쓰시는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않고 그 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의 권세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무덤 속에 잠시 갇히셨던 그 겸손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내려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 한마디에 나귀가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께 상답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에 적합하게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 흩어진 땅끝에 이르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어렵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Thank you.